SCP란 확보, 격리, 보호의 약자로 SCP재단은 가상의 재단과 이들이 다루는 비현실적인 개체를 주제로 하는 도시괴담류의 창작 사이트입니다. 재단의 모토 가운데 하나인 격리 여부에 따라 개체 등급을 나눕니다. 이는 주로 안전, 유클리드, 케테르의 3등급이며 드물게 타우미엘이란 비밀 등급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발견된 개체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니발린 각색 SCP-012-KO 심판자의 미궁 등급 유클리드 캄프 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앞에는 높이가 약 3m 정도 되어 보이는 철조망이 양옆으로 쭉 늘어져 있었다. 철조망의 끝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보이는 곳이라곤 철조망 너머의 울창한 숲과 전담 정찰부대, 통칭 신전의 관리자들이 대피를 마치고 홀로 남아버린 조소뿐이었다. 사령부, 여기는 재물들. SCP-012-KO, 통칭 심판자의 미궁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확인. 카메라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도록 진입을 허가한다. 통신기 너머에서 들리는 하비 박사의 목소리가 이토록 듣기 싫은 적은 처음이었다. 물론 그의 어조는 평소와 똑같았다. 재단 시설 내에서 대화를 할 때 듣던 목소리 그대로였지만 어쩌면 죽음을 앞에 두었을지 모르는 상황에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모두들 헤드캠과 무기 상태 확인. 미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녹화해서 사령부로 전달해야 되네. 화상 전송 기능이 잘 되는지 확인해보고. 캄프 박사의 말에 켈트 요원과 머피 요원, D-4153, D-4154 등의 D계급 요원들도 헬멧에 달린 헤드캠의 상태와 각자가 지닌 무기의 상태를 체크했다. 머피, 모든 기능 양호. 켈트 양호. D-4153 양호. D-4154 양호. 그렇게 총 11명의 대원들에게 신호를 받고 난 뒤 캄프 박사가 말했다. 캄프 양호, 들어가세. 켈트 요원이 철조망에 달린 문을 열고 앞장서서 미궁 안으로 들어갔다. 캄프 박사가 뒤따라 들어가려고 할 때 통신기에서 하비 박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캄프 박사. 혹시 가능하면 간단하게라도 그곳 내부의 지도를 좀 만들어 올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말입니다. 통신 끝! 캄프 박사는 뒷문장에 일부러 힘을 주어 말한 뒤 철조망 안으로 들어갔다. 철조망 근처는 나무와 수풀들이 빼곡히 자라나고 있었지만 조금 들어가다 보니 비교적 걷기 수월한 마치 등산로 같은 길이 나타났다. 모두 정지! 앞장서 가던 켈트 회원이 정지 신호를 보내왔다. 그들의 앞에 네 갈래의 갈림길이 나타났다. 여긴가 보군. 캄프 박사는 생각에 잠겼다. 심판의 미궁 보고서에 담긴 최초의 재물들 또한 이 길에 다다랐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인원을 나누어 수색을 계속해 나갔다. 사령부, 보고서에 있던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도 인원을 나눠서 수색합니까? 켈트가 통신기에 대고 물었다. 잠시만 기다리게. 캄프 박사는 다시 생각이 잠겼다. 물론 네 갈래의 갈림길에서 12명의 대원을 3명씩 나눠 수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박사를 포함한 모든 재물들은 살고 싶었다. 미국 내의 모습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도 알지 못했다. 캄프 박사. 그들이 심판자의 미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심판자의 미궁은 012-KO-1 그리고 012-KO-2, 이 두 가지의 개체로 나뉜다는 것과 그중 012-KO-2의 잔악한 폭력성에서 살아나올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 뿐이었다. 혹시 모든 인원들이 뭉쳐다닌다면 그들을 만나도 살아 돌아올 확률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 스쳐갔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령부가 재물들의 목숨 따위를 고려할 것 같진 않았다. 캄프 박사, 듣고 있는가? 캄프 박사는 통신기 너머 호통치는 하비 박사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아, 죄송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게. 거기서 살아 돌아와야 할 것 아닌가? 이번엔 두 개조로 나누어서 수색을 진행하도록 하게. 뭔가 발견되면 연락하도록 하고. 아, 그리고 켈트 의원과 머피 의원은 항상 박사와 함께 움직이도록. 이상. 재물, 통신 끝. 망할 놈들. 머피 의원이 욕짓거리를 내뱉었다. 마치 우리가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것처럼 말한 것 좀 봐요. 우리 목숨보단 우리가 건지는 정보들이 더 필요한 거면서 말이죠.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번엔 3인 1기조가 아니라 6인 1기조니까요. 살아 돌아갈 확률이 조금 올라간 것 같네요. 머피 의원의 말을 듣던 켈트 의원이 대답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거지. 어쨌든 누군가가 우리 생존을 바라고 있긴 하니까 우리도 살아서 나가야 되지 않겠어? 어서 조를 편성하고 이동하자고. 켈트 의원이 능수능란하게 각 대원들을 1조와 2조로 나누어 분배했다. 1조에는 캄프 박사, 켈트, 머피 의원과 D계급 인원 3명,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이 2조가 되었다. 1조는 첫 번째 길로, 2조는 세 번째 길로 향하기 시작했다. 캄프 박사가 2조 조장 D-4314 요원에게 악수를 건네며 말했다. 꼭 살아서 보세나. 알겠습니다. 박사님도 몸조심하십시오. 2조가 먼저 이동을 시작했고 1조도 이동을 시작했다. 그나저나 대체 이 심판자의 미궁은 뭘까요? 머피 의원이 박사에게 물었다. 정말 쓸모없는 질문이었다. SCP라는 것들 자체가 원래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 그들이 왜 이상한 행동 방식을 보이는지, 또 어디에서 온 건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까진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들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뿐일세. 괜한 질문이었네요. 그 말을 끝으로 침묵이 내려앉았다. 들리는 것이라곤 바람에 서로 스치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그들의 발소리뿐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맨 뒤에야 012-KO-1이 그들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건물 외벽에 그려진 문양이 붉게 물들어 활성화된 상태로. 활성화된 지 얼마나 지난 거죠? 머피 의원이 건물에 다가가며 물었다. 건물 외벽에 그려진 무언지 모를 문양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켈트 의원이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대답했다. 7시간. 다행이네요. 아직 012-KO-2는 활성화되지 않았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저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들도 활성화될 거야. 정말 다행인 건 민간인들에겐 피해가 가지 않았다는 거지. 캄프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통신기에 대고 말했다. 사령부, 여기는 재물 1조 012-KO-1에 도착했습니다. 확인, 진입하도록. 박사는 통신을 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과 동시에 2조에게 연락했다. 2조, 응답하게. 2조 조장입니다. 마침 연락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수색 중에 백골들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것도 있고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뼈들은 사람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모든 뼈들에서 동일한 이빨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보고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상한 점? 두개골이 없습니다. 동물의 것은 듬성듬성 보이는데 사람의 두개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사령부에 영상을 전송하겠습니다. 알겠네. 두개골이라 뭔가 굉장히 마음이 걸리는구만. 어쨌든 우리는 현재 012-KO-1의 내부에 들어와 있네. 합류할 텐가 아니면 2조 독자적으로 수색을 좀 더 해보겠나? 수색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뭐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네. 그럼 행운을 빌네. 통신 끝. 박사는 통신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나서야 건물 내부를 자세히 훑어볼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 신전 같은 형식으로 지어진 건물은 과거에 꽤나 빛을 발휘했을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채 지금은 그저 돌에서 나오는 칙칙한 분위기만 내뿜고 있을 뿐이었다. 캄프 박사는 바닥에 있는 해치를 열고 내려가며 말했다. 긴장 풀지 말게. 우리는 이 미궁 내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지 않나. 머피 의원,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바탕으로 이 미궁 내부의 지도를 만들게. 뭐 매번 구조가 달라지니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나올 때는 꽤나 유용하게 쓰일 걸세. 012-KO-2들이 우리를 학살하러 오기 전에 수색을 마치고 돌아가세. 사다리를 내려가자
기다란 통로가 그들을 반겼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란 통로를 중심으로 양옆에 드문드문 다른 통로가 나 있었다. 이거 벽까지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랑 재질로 돼 있어서 한번 길을 잃으면 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히 미궁이 아닐세. 머피 의원의 책임이 막중해졌구만. 캄프 박사가 말하기 전부터 이미 머피 의원은 지도를 그리고 구조를 익히기 위해 이곳저곳 훑어보는 중이었다. 그들은 계속 직진했다. 끝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막다른 벽에 다다랐고 그들은 오른쪽 통로로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막다른 벽에 막히고 방향을 틀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중간중간 나오는 문들을 열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게 이상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저기 또 문이 있습니다. 복도 끝에 또 하나의 방문이 나타났다. 켈트 의원이 방문을 열고 안을 슬쩍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내 문을 활짝 열었다. 방 안은 재물을 바치기 위한 제단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방의 벽에 사람들의 두개골이 끝도 없이 걸려있었다. 이조가 찾지 못했던 두개골인 듯 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이 두개골들은 대체... 여기가 사람들을 잡아다 재물을 바치는 곳인가 보구만. 캄프 박사가 말했다. 자네들도 심판자의 미궁 보고서는 다 읽었겠지? 네, 모두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 데이터가 말소된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았나? 네, 012-KO-2의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마을에 습격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벌인 행각, 그리고 저희처럼 이곳에 수색을 위해 진입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재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말소되어 있었습니다. 켈트 요원, 머피 요원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었네. 디계급 요원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머피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답답해도 조금만 참게.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거든. 자네들도 이 심판자의 미궁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알고 있겠지? 처음엔 그저 흔한 도시전설이었지. 인신공양과 괴 건물에 대한 그저 뜬 소문이었단 말일세. 하지만 그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 한 박사가 수색을 요청하게 되며 발견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오기 며칠 전부터 그 도시전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했다네. 하지만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재단에서 조작한 것들 뿐이었고, 그 도시전설을 믿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1등급 기억 소거 절차가 진행되었기에 도저히 알 방도가 없었네. 하지만 그 전설인 인신공양, 즉 재물과 관련되었다는 이야기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미친 듯이 파헤친 결과 비슷한 전설을 하나 찾을 수 있었네. 비슷한 전설이요? 과거 약 150에서 200여 년 전 세 명의 신을 모시던 종교가 있었다고 하네. 이 두 명의 신은 모르지만 한 명의 신은 머리가 악어 같았다고 하더구만. 마치 012-KO-2의 세 개체 중에 그 하나인 악어 머리를 한 생물체처럼 말이야. 흥미롭군요. 문제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세. 만 명 가까이 되는 신자들이 매년 각각의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는 관습에 따라 재물을 바치게 되었네. 만약에 재물을 바치지 못한다면 그에는 엄청난 화가 닥칠 거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꾸준히 사람들을 재물로 바쳤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비슷한 점이 등장하네. 또 뭔가요? 이 두개골들에 대한 이야기야. 비정상적인 사람들 가운데도 더욱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일세. 신자들 중에 하나가 그랬다고 하더구만. 신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머리의 모습에 있다고 주장한 걸세.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동물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신자들이 괴리감을 느끼고 떠날까봐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그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인간의 지성과 또 인간의 모습을 가지게 해주자고. 그러면 나타날 것이라고. 캄프 박사는 말을 마친 뒤 벽에 걸린 수많은 두개골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정신이 나갔군요. 머피가 속이 안 좋은 듯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비교적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일세. 드디어 그 신자들끼리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거야. 이 전설은 다 거짓이란 걸 깨닫고는 더 이상 무의미한 희생을 막고 올바른 믿음을 키워가자는 신자들과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자는 신자들. 이 갈등은 점차 커져갔고 이내 두 신자들 사이에 1년 정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더구만. 그렇게 신자들이 전쟁에 신경 쓰느라 한 명의 신에게 재물을 바치지 못했다고 해. 그리고 그들의 전쟁이 전설을 믿는 자들의 승리로 끝났을 땐 이미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었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고 살아남은 신자들은 재물을 바치지 못해 생긴 비극이라고 믿으면서 남은 여생을 더욱 충실히 재물을 바치는 데 사용했고 말이야. 아유, 세상에. 어쩌면 이 장소가 그 전설에 나오는 재물을 바치던 곳이 아닐까 싶네. 우리 또한 그 전설 속의 신들의 재물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 화상 영상으로 사령부에 전송하게. 조사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네. 두개골도 하나만 챙기고 계속 이동하세요. 재단실을 나와 5분 정도 걸었을 때 이조 조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무슨 일... 박사님! 지금 당장 거기서 나오십시오! 무슨 일인가? 02-KO-2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사는 재빨리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1조가 건물 내부에 들어온 지도 어느새 1시간여가 지나 있었다. 이런, 내가 너무 시간을 끌었구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네. 어서 나가세요. 박사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01-KO-2의 세 개체 중에 한 개체의 머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의 머리 대신에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거대한 도끼를 들고 있었으니 아마 소머리를 한 형체가 변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녀에게 되물었다. 뭐라고? 확실한 건가? 네, 확실합니다.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소머리의 개체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개체 대신 인간의 모습을 한 개체가 나타났다. 보고서엔 개체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최초의 재물과 박사를 포함한 이번 재물들이 오기 전까지 이곳에 재물로 바쳐졌던 대원들의 입에서 인간형 개체가 나타났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말인즉슨 이번이 처음으로 발견된 개체이자 변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박사의 머리에 두개골이 가득 걸려있던 재단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그 재단, 이제 알겠군. 뭘 말입니까? 켈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지금껏 수많은 재물들이 이곳에 맞춰졌지만 우리가 이토록 쉽게 발견한 재단이 왜 진작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그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일세. 그동안의 재물들은 그저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신들에게 인간의 모습을 주기 위해 두개골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걸세. 그렇다면 그 인간형 개체는 결국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만 거지. 그리고 그 개체의 모습은 그 전설 속의 종교가 실제로 존재하는 종교일지도 모른다는 걸 증명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일세. 결국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게 된 거야. 그들의 대화를 통신기 너머로 듣던 이조 조장이 소리쳤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어서 탈출하십시오. 이조도 들어가서 곧 지원하겠습니다. 모두 진입! 1조를 지원한다! 아닐세. 이곳은 미궁일세. 들어가면 못 나올지도 몰라.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서 사령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네. 박사의 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조 조장이 대답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개체 발견! 교전합니다! 통신기 너머 총성과 온갖 괴성, 동물들의 울음소리, 차마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소리들이 뒤섞여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다들 당황하지 말고 막아! 막으라고! 저리가! 살려줘! 그렇게 한참 동안 소리가 흘러나오다 점점 약해지더니 어느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조! 켈트가 소리쳤다. 그리고 그 순간 통신기 너머 소리가 들려왔다. 동물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인간의 웃음소리. 순간 1조 전원은 옮기던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우뚝 선 채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령부에 연락을 취했다.
사령부, 여기는 재물일조. 여기는 사령부. 이조가 전멸했습니다. 확실한가?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보낸 화상 영상은 전달받았습니까? 받았네. 대체 그 방은 뭔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SCP-012-KO-2 중에 한 개체인 소머리 생명체가 인간형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말 그대로입니다. 소머리를 한 생명체가 인간의 머리를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지능도 가져갔을지도 모른다고요. 지금 당장 특무부대를 파견해서 이 망할 인간형 개체를 소멸시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을지. 그만하시라고요. 대체 그 망할 개체들에게서 무엇을 알아낸단 말입니까? 대체 150년도 다 된 이 건물에서 또 뭘 얻어내겠다고 대원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몬다는 겁니까? 평소 하비 박사와 대화를 할 때 격식을 차리고 노력하는 간프 박사였지만 죽음 앞에서의 격식은 그저 사치에 불과했다. 150년도 더 된 건물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이 건물은 만들어진 지 적어도 150년은 지난... 간프 박사, 뭔가 착각하고 있구만. 착각이요? 그건 또 무슨... 살아서 돌아오게. 살아 돌아온다면 다 설명해 주겠네. 설명해 준다고? 사령부! 사령부! 사령부에 대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재기를! 캄프 박사는 통신기를 바닥에 내던지고 말았다. 그리고 일조 조원들에게 소리쳤다. 다들 잘 듣기나.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건물에서 살아나가야 하네. 살아나가서 이 망할 것에 대한 정보를 사령부의 면전에 들이대고 이곳을 없애버릴 계획을 짜야 한단 말일세. 더 이상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태원들이 재물로 바쳐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네. 모두들 알겠다고 다짐한 뒤 일조 전원이 다시 통로를 내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갈림길이 나왔다. 머피 요원, 여기선 어느 길인가? 머피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보며 말했다. 오른쪽입니다. 캄프 박사는 다시 한번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른쪽 통로에서 인간형 개체가 피 묻은 거대한 도끼를 든 채 일조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악어 머리와 개 머리를 한 개체가 따라오고 있었다. 켈트 요원이 그들에게 자동 소총을 겨누어 보았지만 박사가 총구를 잡아 밑으로 내리며 말했다. 소용없네. 도망쳐. 이조가 전멸했네.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활약을 지니고 있었단 말일세. 캄프 박사의 말에 모두들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는 와중에도 카보 박사는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며 괴성을 지르며 뒤따라오는 012-KO-2들의 모습을 관찰하려고 노력했다. 박사님, 이제 따돌린 듯합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켈트 요원의 말에 일조 전원이 지쳐 바닥에 주저앉았다. 기다란 통로에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계속 돌아다녀와야지 어쩌겠나. 이동하세요. 그렇게 꽤나 긴 시간을 걸어다녔지만 출구는커녕 문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모두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사령부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그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가 없었다. 하염없이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우리가 진입한 지 얼마나 지났지? 3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럼 이제부터 언제든지 활성 상태가 꺼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이 미궁 안에서 갇힌 채로 활성화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D등급 요원들의 대화를 듣던 박사가 말했다. 이곳에 영혼이 갇히거나 출구가 우리 앞에 짠하고 나타나거나 뭐 둘 중 하나이지 않겠나? 전자라면 상당히 곤란한데요? 우리가 가져온 여분과 식량과 화력으로는 이곳에서 최 3일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머피 요원의 말에 박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럼 후자의 길 빌어보는 수밖에 없겠구만. 박사님, 저기 끝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가던 켈트 요원이 말했다. 이번엔 제발 출구의 길 빌어보자고. 켈트가 문을 열자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 박사가 예상했던 대로 출구는 아니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에 1.5두들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의 기계들을 넋놓고 바라볼 뿐이었다. 대체 이게 무슨 기계들이지? 흔히 SF 영화에서 보던 캡슐형 장치들이 수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안엔 이상한 액체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듬성듬성 동물형 개체들이 이 장치 안에 들어있었다. 박사님, 사령부에 연락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하지 말게나. 네? 조금 더 둘러보고 상황을 본 뒤에 연락을 취하세. 어쩌면 이거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캄프 박사는 켈트 요원의 질문을 무시한 채 그에게 물었다. 이 기계들이 뭐하는 데 쓰이는 것 같나? 절 모르겠습니다. 저 끝을 한번 봐보기나. 캄프 박사의 손끝이 수많은 캡슐 중에 한 캡슐을 가리켰고 켈트의 시선도 그쪽으로 향했다. 그 기계 안에는 한 개체가 들어있었는데 소의 머리를 한 개체였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인간형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했던 그 개체였다.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찍어두고 화상 영상을 전송하지 말아보게. 알겠습니다. 그때 문 너머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다들 숨어! 모두들 기계 뒤에 몸을 숨겼다. 이내 문이 끼익하고 열리더니 세 개의 개체가 동시에 들어왔다. 그들은 방 안 이곳저곳을 거닐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몸을 숨기는 수밖에 없었다. 인간형 개체가 다가오자 박사는 틈을 노려 다른 기계의 뒤로 몸을 숨겼다. 그 순간 박사는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를 틀어막아야만 했다. 자신이 숨었던 기계에도 이상한 개체가 들어있었고 이번엔 늑대머리를 한 개체였다. 개체가 입을 틀어막고 있는 캄프 박사를 스쳐 지나가 머피 요원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서든 주의를 끌어야만 했다. 하지만 여기서 자칫 소리를 내었다간 자신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었다. 머피를 도울 방법이 없었다. 그저 그가 알아서 잘 피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머피와 개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머피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움직이는 순간 다른 개체들의 눈에 띌 것이 뻔했다. 캄프 박사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문 밖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고 캄프는 누군가가 급히 도망가는 듯한 발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개체들이 모두 문 밖으로 나가 그를 쫓기 시작했다. 동시에 박사는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축 늘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힘이 없는 목소리로 머피에게 물었다. 머피, 괜찮나? 네, 괜찮은 것 같네요. 그나저나 방금 전에 그 총소리는 대체 뭐죠? 나도 모르겠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켈트가 문을 열고 바깥을 살폈다. 몇 번 주위를 둘러보더니 바깥으로 나갔다. 그리고 1조 전원이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오른쪽 코너에서 재물 2조, D등급 인원, D-8543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캄프 박사에게로 걸어왔다. 아니, 이 요원이 어떻게... 말하자면 좀 깁니다. 우선 나가시죠. 개체들을 쫓으면서 자리를 외워놨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구를 향하며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다. 2조가 박사와 통신을 마치고 미궁으로 들어오자마자 개체들과 맞닥뜨렸다고 한다. 곧바로 교전을 시작했지만 그들에게 소총탄은 자그마한 상처를 줄 뿐이었고 이내 소총탄 알이 전부 떨어지고 재장전을 하기 위해 몸을 숨기는 순간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개체에게 전멸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는 미궁 안으로 들어가는 개체들의 뒤를 쫓으며 우리에게 향하길 기다렸다고 한다. 그의 예상대로 개체들이 1조에게 향했고 총을 발사하여 개체들을 밖으로 유인한 뒤 급히 몸을 숨긴 채 우리가 나오길 기다렸다고 했다. 저기가 출구입니다. 조금 헤매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앞에 출구로 향하는 사다리가 나타났다. 어서 나가지. 사령부, 여기는 재물 1조. 2조인은 한 명과 합류하여 총 7명 생존. 미궁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알겠다. 모두들 기지로 복귀하도록. 그렇게 총 12명의 인원 가운데
7명의 인원만이 생존해서 기지로 돌아갈 수 있었다. 대체 이게 뭡니까? 캄프 박사는 화면에 녹화된 영상을 보고 소리쳤다. 영상엔 심판자의 미궁 안에서 발견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캄프 박사, 아니요, 하비에르 박사님, 제 말 끊지 마십시오. 전 아직 궁금한 게 많습니다. 대답해 줄 테니 물어보게. 대체 뭐가 궁금하단 말인가? 제가 뭘 착각했다는 겁니까? 저랑 통신할 때 그러셨죠. 이 미궁이 150년 이상 되었다는 말에 제가 착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궁금한 게 그게 다인가? 아니요, 대체 이 기계들은 정체가 뭡니까? 설마 이 기계들하고 재단이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캄프 박사, 목소리 낮추게. 나비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우리가 사령부에 전달한 화상 영상에 관한 내용만 언급했고 저희들끼리 말도 맞추었습니다. 제가 괜히 하비 박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비 박사가 무언가 변명을 하기 위해 입을 열려는 순간 캄프 박사가 말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저 미궁 안에서 5명의 대원이 죽었습니다. 비록 D계급 인원들이었지만 저희와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미궁 안으로 뛰어들었던 동료들이란 말입니다. 전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상황이 대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하비 박사는 물고 있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말했다. 아, 알겠네. 모두 말해주지. 우선 이걸 읽어보게. 하비 박사가 책상에 한 종이를 올려놓았다. 캄프 박사는 종이를 집어들며 물었다. 이게 뭡니까? 최초로 그림자 미궁에 들어갔던 박사와 진행했던 개인적인 면담 기록이네. 보안 인가 등급이 4등급 이상인데 제가 봐도 괜찮습니까? 상관없네. 그럼. 캄프 박사는 면담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읽어내려가면 갈수록 박사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다. 어떤가? 자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나? 제가 착각했다는 말이 이걸 뜻하셨던 거군요. 그래. 당시에 제물로 참가했다가 살아 돌아온 간단스키 박사가 미국 내 장식품의 일부를 떼어다가 확인한 결과 그것들은 만들어진 지 채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장식물이었지. 보고서에는 정확한 수치가 검은색으로 검열되어 있었지만 내가 했던 면담이라 정확히 기억하고 있네. 그 마을 사람들은 미궁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으니 아마 건축물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놓여진 장식물일 확률이 높아. 즉, 그 미궁은 만들어진 지 40년도 안 된 인공적인 구조물이란 걸세. 그런... 나도 처음엔 못 믿었지.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 대화가 아닌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거대한 형물들 SCP-012-KO-2 말이야. 그것들 각각의 동물 머리 모양을 하고 동물 울음소리를 냈지만 아마 내 추측이 맞다면 그것들은 미노타우루스나 웨어울프 같은 그런 신화적인 동물이 아니야. 유전자 공학의 청수였지. 돌연변이, 인간 실험의 결과물. 뭐라고? 그것들도 인공물이란 말인가? 아마도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지만 그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괴물이라기엔 인간과 너무 흡사하네. 마치 인간의 신체에 소의 머리, 그리고 늑대의 머리와 꼬리, 악어의 머리와 비늘만 이식해놓은 그런 꼴이었네. 캄프 박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 개체들이, 대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개체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예전엔 그저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저걸 보니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구만. 하비 박사가 가리키는 화면에 캡슐 기계들을 찍은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만약 그게 맞다면 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그런 위험한 존재를 만든 거죠? 나도 아는 것은 거의 없네. 내가 똑같은 질문을 간단스키 박사에게 했을 때
그가 대답했었는데 그리 설득력 있는 답변은 아니었지. 그저 이상한 실험에 대한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더구만. 그렇다면 혹시 과거에 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걸까요? 자네가 조사했던 그 이상한 종교 말인가? 네, 조사를 하긴 했지만 그 종교의 끝에 대한 정보는 찾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산자들은 여전히 재단에 재물을 바치며 살았다는 정보가 그 종교에 대한 마지막 정보였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조사는 제 능력으로 부족했습니다. SCP-01-K1은 혹시 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닐까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저희 재물들은 그 미궁 안에서 또 다른 개체들을 목격했습니다. 인간형 개체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개체가 이미 존재했던 거라면 다른 재물들에게서 인간형 개체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월 15일 재물로 바쳐진 그 대원들에게도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인간형 개체는 저번에 심판자의 미궁이 활성화되었던 2월 15일 이후에 만들어진 개체란 겁니다. 물론 그 두개골이 가득 걸린 이상한 재단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찾은 곳을 지금까지 받쳐졌던 수많은 재물들이 못 찾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2월 15일 이후에도 여느 때처럼 신전의 관리자들이 그곳을 감시하고 있었네. 그런데 무슨 수로 그런 짓을 벌인단 말이니까. 그것까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등급으로는 정보 수집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비 박사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비 박사는 머리를 쥐어짜며 대답했다. 알겠네. 나에게 그 종교와 관련된 모든 파일을 넘기게. 내가 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지. 박사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 재단은 관련이 없는 게 확실합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네. 재단이 관련되어 있다면 굳이 수색대를 보내 정보를 모으려고 하지도 않았겠지. 이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무언가를 은폐하려고 했다면요? 저희 재물들 가운데 첩자를 심어놓음으로써 무언가를 은폐하려고 했다면요? 그런 낌새가 있었나? 네? 자네와 함께 생사를 넘어들었던 그 요원들에게 그런 낌새를 느꼈냐는 말일세.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 느낌을 믿게. 자네들은 그저 민간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그곳에 들어간 것일세. 자네들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곧바로 개체들이 가장 가까운 민가로 돌진해 그 민간인들을 학살한다는 거 잘 알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게나. 무엇을 말입니까? 네 면담 기록을 재단에 공개하겠나?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거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네. 그리고 조심하게. 자네가 읽은 면담 기록의 주인공인 칸단스키 박사는 보고서를 재단에 공개했다가 B등급 기억소거를 당했단 말일세. 저는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모르지. 어디선가 정보가 새어나갈 수도. 재단의 능력은 끝이 없다는 거. 이 맘만 먹으면 이런 정보 따위는 금세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자네도 알지 않나? 조심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돌아가게나. 알겠습니다. 캄프 박사가 사무실을 나가자 컴퓨터에서 중저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간 건가? 하비 박사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비 박사, 자네가 선택하게. 그들의 기억을 소거할 것인가? 아마 그래야 할 겁니다. 이 캄프 박사는 워낙에 호기심이 많은 친구니까요. 알겠네. 그나저나 실험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꽤나 많은 샘플들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한 번에 세 개체뿐입니다. 활성화될 개체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소머리 개체 대신에 저희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낸 인간형 개체를 작동시켜 보았습니다. 아무 무리 없이 잘 작동했습니다. 이전 개체들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들의 폭력성은 여전했나? 재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던가? 네, 저희가 개발한 진정제 약물이 이번에도 소용이 없었나 봅니다. 12명의 대원 가운데 7명의 대원들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5명의 대원이 저희 실험을 위해 재물로 바쳐졌습니다.
왜 유독 인간형 생명체에만 그런 극심한 폭력성이 발현되는 건지도 아직 알아내지 못했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개체들도 그런 폭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 구역 안에 있는 무언가 인간의 뇌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작용하는 듯 싶습니다. 그런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컴퓨터 속의 음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음성이 다시 흘러나온 것은 하비 박사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모두 피고 새로운 담배를 입에 물었을 때였다. 하비 박사, 자네도 기억 소거 절차를 밟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예상한 답변이었습니다. 아, 기억 소거라 좋습니다. 이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 이렇게 또 한 명 잃게 되는군. 하비 박사, 잊지 않았겠지? 처음 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면. 기억 소거 절차를 밟기로 말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네. 아마 내일 오전 중으로 요원들이 그쪽 기지로 갈 걸세. 혹시라도 그 전에 허튼 짓은 하지 말도록. 모든 재단 요원들과 가족들의 목숨은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걸 잊지 말게.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선 잊혀지겠지만 앞으로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실만 기억하세요. 그 재단과 두개골, 그건 개체들의 독자적인 행동일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컴퓨터에 전해 들어온 목소린 살짝 떨리고 있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은 개체들에게 그런 이상한 행동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전설 속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려고 그런 행동을 벌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할 말은 다 전했습니다. 부디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든 실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비 박사는 컴퓨터 전원을 껐다. 그리고 캄프 박사가 전해준 화상 영상 속 끔찍한 개체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속삭였다. 너희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냐?